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투자형의 포도 체리푸딩입니다. 저희 또 왔습니다. 오늘의 투자형 목적지는 미국 이렇게 힘이 없어요. 미국 가기 싫어요? 아 가고 싶어요. 아직 못 가서 자, 다시 오늘의 방구석 투자형 목적지는 미국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먼저 미국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꼽은 매력적인 미국 펀드들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투자 딱 했을 때 포프님 뭐 생각나요? 저는 일단 테슬라, 구글, 애플 막 이런 거 생각나요. 테슬라로 재미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뭐 애플이나 구글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주식이고요. 네, 체프님은 그런 주식들 사본 적 있어요? 아니요, 비싸서 못 삽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주식이 어려우면 펀드라도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주식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해요.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유동성과 시장의 가능성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금의 상당 금액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 시장이 계속 우상향인 이유 중 하나는 수급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장할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증시의 시총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에는 미국의 기술주 시총만 해도 전체 유럽 증시의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규모죠. 또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각 업종별 1등 기업이 많습니다. 뭐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전 세계 시총 1위이자 인터넷 IT 분야 1위인 애플, 그리고 자동차 분야 1위인 테슬라, 뭐 금융업 1위인 비자카드,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약 바이오 1위 존슨앤존슨? 모두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기업들은 세계 GDP 1위이자 3억 명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는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미국 투자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기업은 정보 공개가 비교적 투명합니다. 기업 실적 발표 시에 직접 CEO가 참석해서 애널리스트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또 관련 내용들을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찾아보기가 참 쉽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 한국 기업들은 이런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좀 있어서 주주 환원이나 이런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건전한 기업 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 기회가 많을 겁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투자 상품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수천 개의 국채, 회사채, 뭐 귀금속, 원자재, 신흥국 ETF, 리츠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수많은 상품들로 구성된 펀드들도 매우 많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섹터, 국가 이런 걸 모아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미국 투자는 배당에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제프님?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투자가 단순히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회사의 동반자가 돼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운용사들이 말을 해요. 미국 기업들은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주주를 동업자로 여기는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자사주 배당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심지어는 배당왕, 배당귀족, 배당 성취주, 이렇게 배당이 꾸준히 상승한 기업들에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배당을 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 배당주 투자라는 투자법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무 상태가 좋고 안정성이 높으면서 고배당인 종목들을 잘 찾아서 만든 펀드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들 중에 괜찮은 걸 저희가 3개 정도 추려봤는데, 동남아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투자 5계명, 투자 운수수에 맞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펀드는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 신탁 주식 재간접형 종류형 A입니다. 이건 보니까 AB 운용사의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재간접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 이미 운용되고 있는 다른 펀드에 재투자하는 그런 펀드네요. 그렇습니다. 투자 운수 중에서 그러면 첫 번째, 투. 어떤 투자 성향의 분들이 이 펀드와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로인 등급이 1등급입니다. 엄청 우수한 펀드라는 얘기겠죠? 위험 등급은 2등급으로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산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 펀드는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자산 구성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또 다른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그 펀드의 상위 5개 정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알파벳, 아마존, 비자카드, 페이스북이 있네요.
미국의 초우량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한 펀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운용규모 살펴보겠습니다. 이 펀드는 운용규모가 2020년 7월 기준 1조 921억 원이었는데 2021년 2월 1조 4,666억 원입니다. 와, 규모가 정말 상당하네요. 이 정도면 초대형급 펀드라고 합니다. 운용규모가 7월 대비 2월 상승했고 사실 펀드 자본금이 500억 이상만 되어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운용규모 측면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을 기준일로 1년 수익률이 28.11%, 3년 수익률이 59.29%, 그리고 수익률 그래프의 경우 우상향이고 또 BM, 즉 목표 수익률보다 실제 수익률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운용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수료입니다. 펀드명 맨 마지막 알파벳이 수수료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펀드는 A클래스네요.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A, E클래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인덱스 증권자 투자 신탁 주식 파생형 AE입니다. 제로인 등급은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입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 성향의 분들이 이 펀드와 맞는지 알아볼까요? 위험 등급 또한 첫 번째 펀드처럼 2등급입니다.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잘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자산 구성 상위 종목들을 보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ETF가 QQQ와 ARK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 1에 28%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 구성은 QQQ를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나머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초우량주와 그리고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QQ가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ETF고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상위 100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으니 자산 구성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운용규모 살펴보겠습니다. 이 펀드는 운용규모가 2020년 9월 기준 523억이었고 2021년 2월 5일 61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형급 펀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펀드 또한 운용규모 측면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1년 수익률이 40.86%, 3년 수익률이 81.7%입니다. 이 펀드는 수익률 그래프가 우상향인데 목표 수익률보다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를 진짜 엄청 높게도 잡았네요. 1년 수익률이 40%인 걸 봐서는 절대 수익을 못 내는 펀드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수료입니다. 펀드명 맨 마지막 알파벳 클래스가 AE 클래스네요. E가 붙은 거는 온라인 전용 펀드인 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방문해서 매수하는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펀드는 선취 수수료가 0.4, 연보수가 0.73이며 장기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펀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펀드는 삼성 미국 인덱스 증권자 투자 신탁 UH 주식 CE입니다. 제로인 등급이 3년 기준으로 2등급입니다. 우수한 펀드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투자 성향의 분들이 이 펀드와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펀드의 위험 등급은 3등급으로 적극 투자형과 위험 중립형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자산 구성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이거는 미국의 S&P 500 ETF를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주로 S&P 500의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로 보시면 되는데 S&P 500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처럼 미국의 일류 기업들이 상장한 시장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초우량주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앞에 펀드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비중의 차이가 좀 있지만 사실 구성은 좀 비슷해요. 근데 그 비중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산 구성이 비슷하면은 저희가 개별 주식을 사면 되지 수수료를 줘가면서 펀드에 투자해야 될 그런 어떤 메리트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셰프님 아마존 한 주에 얼마인지 알아요?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페이스북은 얼마인지 알아요? 한 몇십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혼내는 게 아니고 네네네 개인이 투자하려면 좀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펀드라서 이게 네. 이제 개인 투자하기에는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아, 좀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리스크를 낮추는 게 미국에 투자하면 이게 환율이 또 중요한데 환해지 펀드를 매수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주당 가격이 비싼 주식들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니까 리스크도 낮출 수 있고, 환헤지 펀드로 환율 변동의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운용 규모 한번 살펴볼게요. 이 펀드는 운용 규모가 2020년 3월 기준 127억이었고, 2021년 2월 5일 173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형급 펀드인데요. 소형급이기는 하나, 자본금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1년 수익률이 12.31%, 3년 수익률이 41.21%입니다. 이 펀드는 수익률 그래프가 우상향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꾸준히 BM을 상회하고 있으니까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수료입니다. 펀드명 맨 마지막 알파벳이 CE 클래스네요. C 클래스는 A와 달리 선취 수수료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E가 붙었으니까 온라인 전용 펀드겠죠? 이 펀드는 연보수가 0.84이며 단기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펀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투자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인데 좀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 드린 펀드 말고도 또 많고 엄청 다양한 펀드들이 있으니까 그걸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펀드 푸딩을 검색하시면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방구석 방구석 투자 여행이었습니다. 투자여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